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의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 아마 맨 처음에 사실 이렇게 집에서 촬영 괜찮을까? 안 돼, 안 돼. 라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촬영 편하게 할수 있어 라고 알려준 친구들이 아닐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게 해준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사부일체에서 만난 친구들이죠. 육성재 씨 그리고 양세형 씨를 초대했습니다. 예능을 했던 후배들이라 그래서 좀 재밌게 즐거운 대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레이는 그런 기분입니다. 두 친구의 이게 대접할 음식은 호띠 로스트 치킨. 준비했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튀기는 게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은 매생이 가자미 솥밥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생이가 있길래 매생이를 사서 매생이 가자미 솥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물 맛이 풍부한 맛.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디부 잠봉을 해서 좀 썼으면 오늘은 에피타이저를 쓰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딜이 다시 왔어요. 이 카이마기 되게 평이 좋아서 제가 이걸 한번 사봤고요. 두 개, 크림치즈 두번 정도. 그다음에 이건 호크포.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르곤졸라. 그 블루치즈라고 하는 불리는 것들 한 비슷한 양 들었을 때한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꿀이면 참 좋은데 제가 꿀이 없어서 약간 달콤하게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 이 블루치즈라고 불리는 것들과 설탕의 조합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나라에 배추에 쌈 싸먹듯이 약간 그런 느낌구나. 맞아, 된장에. 약간 블루치즈 섞어서. 고급 호텔에서 먹는. 꽃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꽃. 그죠? 이게 꽃이니까. 근데 나 너무 시간이 없어 라고 할때 정말 좋은 이거는 내가 회사를 갔다 와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와인 한잔 하기 굉장히 좋고 그럴 때 로스트 치킨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자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 주시고 로즈마리 타임을 준비해 주시고 껍질째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요 정도? 웨지 정도. 6종 마늘이다, 6개. 자, 이탈리아 마늘, 이탈리아 마늘이래, 씨. 이탈리안 파슬리랑. 안에서 구워질 거니까 한 100g 정도 녹인 버터. 오레가노. 레몬은 그냥 넣는 거보다 굴려가면서 하면 훨씬 즙이 잘 나옵니다. 레몬 반 개까지 더 넣어서 자, 잘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향신 버터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손가락을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데가 있거든. 이 여기 요렇게. 샤워 끝나면 우리 뭐 해? 그렇지, 바디로션 발라야지. 이 한 움큼은 이 뱃속에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다는 제가 집에 천혜향이 있더라고요. 천혜향도 닭이랑 오렌지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굵은 소금을 자 이것까지 넣고 이건 새우 소금인데 자 그리고 넣고 1시간 이 팬 솥에 넣고 하면 완벽합니다. 근데 제가 솥이 저 닭이 들어가는 솥이 없어서 저 닭을 구울 때 밑에 감자를 깔고 닭을 올려놓으면 밑에 국물이 나와서 그레이비 소스가 되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냥 위에 뿌려먹는 소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비 소스를 소금, 후추 제가 왜 약간 야채를 태웠냐면 사실 그레이비 소스가 그 닭의 탄맛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야채를 살짝 좀 이렇게 만든 거라고는 좀 상상이 안 갈 정도야. 이거 따로 좀 만들었어. 근데 이게 소스가 이게 처음 보는 소스여가지고. 아 너무 맛있네. 이게 뻑자리 아닌데. 건강한데 자극적이지 않고. 안 자극적이야. 이게 또 오븐 요리니까. 이거 약간 지금 약간 홈쇼핑 같지 않니? 자, 그래서 다음 요리는 가자미 매생이 매생이 가자미 덮밥 솥밥. 우리 스텝까지 어느 정도 맛보게 하는 양이 요거 2까지 저는 뭐 일단 뭐냐면 밥물을 좀 얕게 잡아요. 전 고슬밥을 좋아하거든요. 되면 됐지 진밥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밥물을 요 손가락 정도 덮일 정도에서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덮일까 말까는 아니고 딱 손가락 정도 덮이는 양 정도. 이렇게 매생이는 이렇게 털어야 돼. 여기 빠지면 안 빠질 것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빠지면 안 빠질 것 같은 게 무슨 말이니?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먹기 좋게 잘라놓고요. 이게 거의 인절미 같아, 느낌이. 버터를 넣고 구워주겠습니다. 닭에 넣고 남은 버터가 있어서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씁니다. 껍질서부터 아주 다 익히지 않고 겉면만 약간 타게 구워 그냥 흐물흐물해진 상태지 버터를 머금은 정도지 막 구워진 느낌은 아닐 거야.
자, 먼저 분량에 불린 쌀을 넣고 자, 물을 이건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어. 손가락이 지금 안 들어가. 왜냐면 쌀을 좀 불렸기 때문이지. 여기에 시오콤부를 4꼬집. 이것도 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안 넣는 거예요. 그 물을 지금 많이 안 잡는 거거든. 그 다음에 버터와 올리브가 들어간 시작한 돼지. 가자미 매생이 숯밥을 하시죠? 와, 가자미 매생이 대박이다. 형 이거 처음 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식감이 좋아. 덜 된 거니? 아니, 식감이 형 그러니까 스파게티도 알단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줘. 국이 야, 또 있어요? 무슨 국이 무슨 있어? 육개장이 있어. 육개장은 그 하림에서 나온 더 미식 아니면 안 먹거든요. 진짜로. 근데 오. 형 이거는 진짜 뭐 대기업에 가서.